오늘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. 오늘과 내일 문자 받으시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 전 국민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여권 일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선을 그었습니다. 한지영 기자입니다.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2차 때보다 1조 5천억 원 많은 9조 3천억 원으로 대상자는 580만 명입니다. 이 가운데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버팀목 자금으로 4조 1천억 원이 지급됩니다.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 대상이 된 헬스장 등은 300만 원, 영업 제한을 받은 식당 등엔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.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면서 지난해 매출이 1년 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에겐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.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오늘은 홀수, 내일은 짝수인 업주들이 신청할 수 있고 모레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70만 명에게도 오늘부터 세 번째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 정부는 다만 지난해 9월 시작한 2차 재난지원금 신청자 가운데 소상공인 4만 명이 아직 심사 중이라며 이번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. 2차 재난지원금이 한 1, 2%는 아직도 집행이 안 됐어요. 3차 재난지원금을 제때 제대로 잘 집행하는 노력이 우선이고.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 국민 대상의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시기적으로 이르고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피해 계층의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. SBS 한지연입니다.